같은데요. 그 6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카시트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되고는 있는데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단속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전벨트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인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소중한 생명벨트인데요.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 대부분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안전벨트와 더불어 유아 카시트 장착 의무화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집중 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선 2006년도부터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카시트 장착 의무화 법안에 대한 실효성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를 안고 탔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해서 더욱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내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은 같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은 한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 사고 차량은 네 바퀴를 구르며 전복됐지만 카시트에 앉아있던 아기는 외상 하나 입지 않은 채 무사히 구조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퇴원 시에 반드시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야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의무화되어져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신생아 퇴원 시 카시트 장착을 법으로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카시트는 아이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도 못 가누고 한 상태에서 안고 다니는 것보다는 아이도 편안해하고 또 부모인 입장에서는 또 아이가 또 안전해 보이니까. 축복과도 같은 소중한 아이를 위해 부모들이 카시트를 고를 때는 좀더 깐깐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공인기관의 안전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아이의 체격과 연령에 맞는 단계별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목과 척추가 약하고 목을 스스로 가누기 어렵기 때문에 후방 장착과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생후 1년부터 6세까지의 유아는 벨트 장착과 개방이 쉬운 카시트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성윤아, 아빠 흔들어 볼게. 간편한 장착에 내치바 방식이 오장착률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카시트는 안전 제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 위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외관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호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안전과 직결되는 카시트. 구입 시 제품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고 올바른 카시트 장착을 생활화함이 필요합니다.